요즘 마트에서 장이라도 볼라치면 눈 떠보니 월급 빼곤 다 올랐더라는 말이 실감이 나죠. 올 초부터 물가가 빠르게 치솟으면서 지난달 식료품 가격만 7% 넘게 올랐는데요. 특히 과일값이 급등했습니다. 박철현 기자입니다. 주말을 맞은 수도권의 한 대형마트. 사과며 배, 딸기까지 과일 매대를 둘러보는 사람들은 많지만 선뜻 장바구니에 담지는 못합니다. 전에는 아침 저녁 하나씩 먹었어요. 제가 사과를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아침에 하나 겨우 먹어요. 지난달 식료품 물가 상승률은 7.3%, 1년 4개월 만에 7%대를 기록했습니다. 주요 원인은 과일값 급등으로 지난달 과일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38.3%가 올랐습니다. 1991년 9월 이후 32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고물가 탓에 식료품 소비는 위축됐습니다. 작년 4분기 식료품과 비주류 음료를 구매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가구당 평균 40만 9천 원. 지출액 자체는 1년 전보다 2.4% 늘었는데 물가 영향을 배제한 실질 지출은 오히려 3.9% 줄었습니다. 특히 소득 하위 20%인 저소득층에서 감소폭이 7.7%로 가장 컸습니다. 문제는 고령화와 기후 변화 등으로 앞으로도 과일값이 불안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그 과일 그 생산 기반 구조가 굉장히 그렇게 취약하다는 거예요. 수입까지 검토를 해야 될 어떤 단계까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부는 지난해와 같은 저온 피해가 없도록 우선 예방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다만 수입 개방에 대해서는 검역 협상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면서 여전히 신중한 입장입니다. MBC 뉴스 박찬현입니다.